킥. 역시 키커는 이승환. 오른발이 상당히 정확하죠. 자그마한 올라갑니다. 자, 그냥 뒤쪽에 서 주세요. 좋아요. 원샷! 빛을 바랍니다. 네, 전반전 마지막 1분 마지막 10초였거든요. 그 마지막 10초에서 신은열 선수가 전반전 마지막 슈팅을 때렸는데 이것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네요. 자, 코너킥을 만들었던 박천신이 힐킥으로 연결해줬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는 박천신입니다. 네, 저렇게 뒤로 욕심을 준 것을 아, 신은열 선수 방금 저 인스텝 슈팅은 정말 굉장했네요. 시즌 1호 골을 기록하는 신은열 아주 기뻐합니다. 또 저희가 골 뒷부분에서 유광으로 확인했을 때 공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 들어갔거든요. 볼을 잡고 지용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걸 정면에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성주 선수가 결국은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성준이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돌파를 줬고 하지만 이번에 희망에는 결국 하나 해주네요. 아, 바로 정말 올려주는 과정 지용기가 잘 내줬고 그리고 떨궈준 다음에 바로 이성준이 골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2대1로 앞서나가는 중랑코러스 무스탕입니다. 오늘 사실 중랑코러스 무스탕에서 선수가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골이 없으면서 공격수로서의 본연의 목적은 골을 넣는 것인데 조금 심리적인 부담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을 한 번에 씻어내는 이성준 선수의 아주 좋은 인스텝 슈팅, 아주 멋진 골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리드를 뺏어오는 중랑코러스 무스탕. 아, 네. 방금은 김다리 선수 잘 끌어줬고요. 나이스. 오른쪽 비아. 비아 좀 지쳤습니다. 왼발 슛! 들어갔어요! 있지만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다이시오 어시스트 그 왼발로 시즌 6호 골 만드는 비아입니다. 네, 다이 선수가 욕심없이 내줬고 비아 선수가 이것을 간결한 터치 후에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 아, 위성희 선수 이것까지는 막아내지 못하네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슛의 파워가 너무나도 실려 있었고 정확도 자체가 골문 오른쪽 하단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다만 길었고 이번엔 킥이 좀 정확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이번엔 조금 네. 더 길었어요. 나온 거 슛! 네! 완벽합니다! 들어갑니다! 조이록 선수! 만들어갑니다. 조이록 선수! 역시 양주의 어떤 그런 성형 자체,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에요. 자, 다시 버블 명상입니다. 네. 헤딩을 떨궈줬고 역시 저희가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킥이 정확했던 것인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역시 정희봉이 키를 이용해서 헤딩까지 떨궈줬다는 것이 역시 정희봉은 골을 많이 넣지 않아도 저렇게 살포골을 많이 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 선수도 운동이 더 재밌어지죠? 이대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무실점 승리, 아, 그 무실점 승리거든요. 클린시. 그렇죠. 좋아요. 아, 네, 좋아요. 가비! 선수들의 기호! 슈슈! 네, 들어갔어요! 보여줬습니다. 네, 이 리플레이 보시죠. 뒤쪽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섬이 여기서 아웃사이드 패스 센스 던졌죠. 다시 힐킥 좋았죠. 자, 교체 뛰고 있던 선수들 3명 모두가 골장 연락을 연결했습니다. 권은섬 선수의 아웃사이드 패스.